성공가도의 첫 번째 주인공을 만나러 간 곳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탁 트인 유리창이 인상적인 이곳은 다름 아닌 카페인데요. 그렇다면 오늘의 성공 비결은 커피 맛에 있는 걸까요? 이곳을 찾는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커피를 시키면 떡을 공짜로 줘서 그런가? 수대로의 떡을 다 준다, 서비스로. 그러니까 커피나 차를 시키면 서비스로 나온다는 이 떡이 바로 성공가도의 열쇠가 되었다는 건데요. 카페에 와서 커피가 아닌 떡 맛에 빠졌다는 사람들, 그 맛이 궁금해집니다. 이게 달지 않고 아주 뭐 쫄깃쫄깃하게 아주 맛있어요. 알갱이가 이렇게 살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데는 또 잘 없어요. 그 이 보면 독특해요. 맛 좋은 서비스 떡으로 손님들 마음 사로잡은 주인공은 바로 박정일 대표. 한잔 시키시면은 떡을 한 개 서비스를 드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소문이 나서 분들이 요구한대로 지금 판매도 하고 그 전국에 택배도 보내고 있습니다. 서비스로 시작한 떡이 지금은 하루 주문량 100건 이상, 한 달 평균 250상자의 매출량을 자랑하고 있다는데요. 연말치만 한 올해 같으면 최소 한 15억 정도는 뭐 무난히 되지 않나 봅니다. 그런데 손님 입맛 사로잡은 이 떡, 사연이 많답니다. 저는 병원 적 없습니다. 연구에 연구, 연습에 연습을 한 그 결과로 나오는. 서비스로 시작한 떡에 인생을 담았다는 박정일 대표. 모르는 것은 배우고 의심 가는 것은 확인하며 끝없는 시식을 통해 완성시킨 박정일 대표만의 밥알쑥 인절미. 그 떡에는 구수한 향보다 더욱 진하게 배어있는 박정일 대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이야 뭐 잘나가는 사장으로 됐지만도 과거에 그 한 30억 원 재산 다 날리고 빚이 한 5억쯤 되더라고요. 떡 하나에 담긴 그만의 성공 스토리. 카페에서 떡을 짓는 남자, 박정일 대표를 만나봅니다. 와, 정말 이 대한민국은 카페 공화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골목골목 카페가 참 많잖아요. 그런데 대체 어떤 경쟁력으로 지금의 성공 가도를 이루게 됐는지 궁금했었는데 커피보다 인기 좋은 떡이 있었네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박정일 대표를 모시고 더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기장에서 카페를 운영하면서 떡을 짓고 있는 박정일입니다. 아니 근데 이 자기소개가 굉장히 특이하신데 떡을 만든다 혹은 찐다 이렇게 표현을 주로 하는데 대표님께서는 짓는다는 표현을 하시네요. 찹쌀떡을 지어서 만들기도 하고 어머니께서 밥을 지어주던 그 정성으로 만들자는 생각으로 그렇게 저는 저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렇게 시간도 정성도 많이 들어가는 떡을 그것도 카페에서 어떻게 서비스로 주실 생각을 하신 건지 궁금한데요. 예, 제가 카페를 2014년도에 개업했는데 지금이야 주변에 상권도 많이 생기고 번화가지만도 그때 당시에는 아주 외진 곳이어서 찾아와 주신 한 분 한 분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를 좀 드리고 싶은데 뭘 드려야 할까 고민하던 중에 카페라고 해서 뭐 무조건 케이크나 빵 이런 거 말고 우리는 좀 다르게 우리나라 전통 음식인 떡을 한번 드려보자 한 거죠. 근데 뭐 고객을 위한 서비스 참 좋기는 한데 이게 솔직히 돈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텐데 가게 매출이 좋았나 봐요. 저희가 개업을 하고 한 3년 동안은 매년 한 2억 이상의 적자가 났습니다. 아니 1년에 2억이요? 예. 그러면 그 엄청난 금액인데 뭐 때문에 그렇게 적자가 난 겁니까? 그 첫 번째로는 저희가 처음 카페를 찾을 때는 그곳에 카페가 저희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4년 만에 한 100개가 생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손님도 당연히 줄고 서비스 나가던 떡이 커피값에서 나가는 돈 받아가 충당이 안 될 정도로 적자가 났던 겁니다. 아, 참 지난 세월이지만도 어떻게 버텼나 싶죠. 말이 여기지 매달 1,500만 원 정도씩 적자 나니까 잠도 잘 못 자고 참 고민도 많았습니다. 이렇게 계속 가면 내가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이 많은 카페 중에서 우리 집을 손님이 계속 찾아 주실까?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때 든 생각이 커피 맛을 좋게 해보자는 게 아니라 서비스로 주는 그 떡을 더 맛있게 만들어 보자 했습니다.
근데 이 특이하신 게 이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서 커피가 아니라 떡 맛을 바꾸셨어요. 떡집도 아니고 카페인데. 저희 집에 오시는 손님들이 커피보다 서비스를 주는 떡을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떡을? 예, 예. 예. 떡을 드시러 오면 또 커피도 드시지 않습니까? 그 생각을 그치. 바꿔본 겁니다. 서비스가 맛있어서 가는 그 집 얼마나 특별하게 생각합니까? 떡은 원래 만드실 줄 아셨던 겁니까? 아니요. 사실 저는 떡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아니 근데 떡을 맛있게 만들겠다는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신 거예요? 제가 떡을 만들어보지 않았지만도 어렸을 때부터 많이 먹고 자랐지 않습니까? 커피보다는 훨씬 자신 있었고 또 떡은 우리나라 그 전통 음식이지 않습니까? 커피보다는 또 쉽게 배우고. 근데 그 시행착오도 엄청 많으셨을 텐데. 예, 많이 겪었죠. 사실 처음에는 그냥 무작정 아내랑 전국에 소문난 떡집 찾아보고 또 떡도 만들고 계속 해봤는데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한 1년 반 정도 동안 이 떡에 매달려가지고 정말 잠도 못 잘 정도였습니다. 부동산 개발업을 과거에 했을 때 그때도 하루에 신문을 22부 이상씩 보면서 정말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외환위기가 찾아오면서 그 버려놨던 한 35억 정도를 그냥 잃어버리더라고요. 나는 열심히 했는데 왜 그 경제 정세에 따라서 내가 망해야 하는지, 내가 깨어나서 그랬으면 내 탓을 하겠는데 탓할 사람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빚을 갖고 이제 망하더라도 나 때문에 망하고 나 때문에 잘 되는 일 하자. 아, 누군가는 왜 그 정도까지 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한 번의 실패를 경험한 뒤라 정말 끝까지 최선을 다해보고 싶으셨을 것 같네요. 자, 그렇다면은 우여곡절 끝에 탄생한 이 떡을 어떻게 연매출 17억의 주인공으로 만든 건지 궁금한데요. 그래서 박정일 대표의 하루를 따라가 봤습니다. 지금 함께 보시죠. 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어느 새벽녘.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일찍 오셨네요. 네. 아이고, 새벽 5시까지 오라고 그러셔가지고. 예. 5시부터 아침 7시 시작됩니다. 이른 새벽, 가게에 불을 밝히는 것부터가 하루의 시작이라는 박정일 대표. 늘 직원보다 먼저 나온다는데요. 원래 이렇게 제일 먼저 출근하세요? 예, 좀 피곤하지만도 아침에 일찍 나와서 문도 열고 맑은 공기 마시면 기분도 좋고 합니다. 매일 아침 박정일 대표가 부지런히 움직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떡에 들어가는 이 찹쌀 때문이랍니다. 옛날에는 이 바가지 정말 손으로 막 씻었는데 한 6개월 씻고 나니까 손에 주머니 다 사라지더라고요. 지금은 워낙 많이 하기 때문에 손을 씻을 수도 없고 지금 이렇게 이제 그 자동화 기계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직원들은 언제 오는 거예요? 아니 사장님께서 먼저 다 준비를 하시나요? 예, 직원들도 다 일찍 나옵니다. 근데 전 건물 위에 집이 있거든요. 저런 걸 미리 다 해주면 좋지 않습니까? 매출량이 늘면서 매일 아침 씻어야 하는 찹쌀의 양은 약 200kg. 그 어마어마한 양에 기계의 힘을 빌리긴 해도 초심을 잃지 말자는 것이 박정일 대표의 찰칙이랍니다. 이렇게 찹쌀을 씻어 불려놓고 나면 이제 겨우 끼니를 해결해 보는데요. 어쩌면 뜨거운 게 커피 한잔 먹으면 정신을 마고 아침 하루 시작이 매일 즐겁습니다. 매일 보는 떡이 질릴 법도 하건만 이렇게 떡을 먹을 때면 여전히 마음까지 배부르다죠. 예, 고생하십시오. 빨리 나오셨네요. 예. 선생님, 나왔습니다. 사장님 어떠세요? 사장님요? 네. 일에 뭐 떡에 미쳐 있는 분이죠. 네. 한마디로. 하나 둘씩 직원들이 출근하고 나면 본격적으로 떡을 만드는가 싶었는데 떡은 안 만들고 밖으로 나온 박정일 대표. 매일 아침 떡에 들어가는 재료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수량도 직접 체크를 해야 한답니다. 이게 뭐예요? 예, 그
찹쌀이 왔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서는 물량인데. 곧 명절을 앞두고 있어 평소보다 많은 양의 찹쌀이 들어왔는데요. 오늘 들어온 1.5톤의 찹쌀은 일주일이면 돋는다는 박정일 대표. 채워진 곳간에 몸도 마음도 배부르고 나면 본격적으로 떡을 찍기 시작하는 박정일 대표. 그런데 아니 지금 저게 떡 만드는 거 맞으시죠? 여기가 지금 밥집인지 카페인지 떡집인지 구분이 잘 안 가네요. 예, 저희 카페 오시면 구수한 커피향도 나지만 구수한 밥집 냄새도 맡을 수 있습니다. 아, 이 누룽지가 살짝 들어가야 떡이 훨씬 맛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떡은 그 쌀을 빻아서 가루내서 만드는데 저희는 옛날 방식대로 밥을 지어서 떡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맛이 난다는 맛이 많습니다. 옛날 할머니가 해주신 그 맛 그대로 재현해내기 위해 누룽지 밥과 쑥을 넣어주는데요. 이때 중요한 건 바로 비율. 요 비율이 적당히 맞을 때 가장 맛있는 떡이 됩니다. 1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떡을 만들고 실패하길 반복하며 깨달은 것은 아주 작은 차이에서 그 맛이 달라진다는 거였는데요. 이게 바로 황금 비율로 만들어진 떡. 어떤 할머니 해주던 그 떡 맛이거든요. 어릴 때 추억이 다 있을 겁니다. 그렇게 박정일 대표의 고집스러움으로 완성된 밥알 쑥떡은 100% 찹쌀로 만들어져 식감이 더욱 쫄깃하다는데요. 떡이 완성되고 나면 쉴 틈 없이 팥고물까지 준비해야 한답니다. 아, 이거 뭐 넣으시는 거예요? 특수한 우리 국내산 순수한 재료입니다. 우선은 그 다시마가 들어가고요. 다시마는 각종 미네랄도 풍부하지만도 팥을 조금 엉기는 맛이 있기 때문에 다시마를 넣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팥 삶을 때 아리맛 나는 걸 없애주려고 자소엽하고 유금피하고 피를 맑게 하는 계피를 넣고 있습니다. 팥고물도 최고의 식감을 위해 수많은 연구를 했다는데요. 팥 안이 살아있고 잘 삶겼습니다. 중간불로 오래도록 끓인 팥은 인내의 시간을 머금은 만큼 그 맛도 좋다네요. 떡 만드는 거 어디서 배우신 거예요? 저는 배운 적 없습니다. 어릴 때 우리 할머니나 어머님이 하시던 그 모습을 본 그 기억을 살려서 제가 연구에 연구, 연습에 연습을 한 그 결과로 나온 겁니다. 떡에 대해 아는 것 하나 없던 박정일 대표에겐 자식과도 같다는 밥알 쑥 인절미. 정성으로 만들어내니 어디 맛이 없을 수가 있나요? 떡을 만들다 보니 정신없이 흘러간 시간. 그럼 저 오전부터 계속 떡만 만드신 거예요? 그래야 주문 들어온 걸 다 내보낼 수 있습니다. 이야. 여기가 대리세요? 아, 예. 아. 잠을 두 시간밖에 못 자가지고 낮에 좀 쉬다 내려가 또 일을 해야죠. 매일 같은 시간에 휴식을 갖는다는 박정일 대표. 그런데 어째 책상에 앉아있는데요. 그가 보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신문. 신문에 그 많은 정보를 저한테 매일매일 주기 때문에 신문을 뭐 빠지지 않고 보고 설사 뭐 바빠서 못 보면은 이 신문을 저는 안 읽으면 버리지 않고 모아놨다 또 나중에는 봐요. 대구에 제가 살 때 보면은 우리 동네에 그 신문이 총 22부가 들어왔었거든요. 그 22부를 제가 다 받아가지고 하루에 최소한 4시간 정도 신문을 매일 봤던 것 같아요. 살아가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지식을 얻으니까 뭐 평생 습관인 것 같습니다. 지금의 박정일 대표를 있게 한 가장 큰 습관은 바로 신문 읽기. 떡을 만들 때에도 신문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는데요. 단맛, 짠맛, 찐맛 제대로 상기돼가지고 아마 이거 소금 이야기겠네요. 예. 이 신문에 이런 정보가 나오면서 또 책도 사보고 뭐 이거는 뭐 제가 산 지가 이거 한 20년 넘은 책이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먹는 소금의 약 80%가 뭐 가공식품에서 섭취하는 것이다 해가지고 나오고 1년에 1,400권의 책을 읽을 정도로 배움에 대한 열정이 깊었던 박정일 대표. 그것은 떡을 만드는 데에도 한몫을 했다는데요. 끊임없는 공부와 노력으로 완성된 떡. 그 맛은 손님들이 가장 먼저 알아봤다는군요.
전화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혹시 떡사로 오셨어요? 네. 강원도 하고 이제 친구들 택배 보내주려고요. 사가시는 거예요? 예, 저는 재구매 사가지고 먹으라고 좀 주는데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냉동시켜놓고 식사 데려오고 이런 먹을래요. 물밀 듯 들어오는 손님에 오늘 만든 밥알쑥 인절미도 모두 소진. 그렇게 바빴던 하루가 끝이 나고 어느덧 밤 10시가 넘은 시간. 혼자 남아 일을 하는데요. 아니, 시간이 밤 10시가 넘었는데 또 혼자서 또 뭐 하시는 거예요? 저게 제일 중요한 작업인데요. 남한테 맡기지도 못해서 제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예, 밥 한 솥에 들어갈 소금 양을 지금 소분하고 있습니다. 종이 무게가 1g인데 합계 19.7g 플러스 마이너스 0.4g. 그걸 어떻게 아신 거예요? 19.7g? 그거는 수많은 그 연습과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아는 거죠. 우리 카페 오시는 손님들 떡을 들으면서 수천 번을 물어봤습니다. 그 중에서 데이터를 구해가지고 누구라도 보면 요 정도가 좋다 하는 데이터가 바로 요겁니다. 아주 작은 차이들이 떡의 맛을 좌우한다는 박정일 대표. 변함없는 떡 맛을 위해 모든 일은 직접 한다는데요. 그렇게 새벽 4시가 되어서야 박정일 대표의 하루도 저물어갑니다. 아, 이 카페 오픈부터 떡 재료 준비까지 하루 24시간 부족하다는 말은 이런 걸 두고 하는 말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바쁘신데도 떡을 아직도 왜 직접 다 만드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지금은 떡 만드는데 인력이 70%, 길이가 한 30% 정도 비율로 작업을 하는데 이걸 갑자기 자동화하면 맛이 배하지 않을까. 그래서 작업을 할 때 인력과 기계가 어느 정도 잘 분배가 돼야 소비자들이 무리 없이 드실 수 있는 떡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무엇이라도 그냥 하는 법이 없으시네요. 근데 그 인력 이야기가 나온 김에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아까 보니까 직원분들의 연령대가 다 좀 있어 보이시더라고요. 그중에 제일 연세 많은 분이 71세입니다. 직원들 평균 연령이 한 50대 정도 이상 되죠. Such a cozy room. 저는 운 좋게 사업을 다시 시작했지만도 은퇴 후에 일하고 싶어도 일 못하시는 분들 너무 많고, 제가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저 또래 혹은 저보다 많으신 분들과 일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님이 해주시던 그 맛있는 떡, 이런 생각을 가져보니까 직원들이 연령이 자꾸 조금 올라가더라고요. 아까 화면을 보니까 떡을 개발할 때 신문 기사를 많이 착안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정보를 많이 얻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쑥에 대한 현황 기사를 보고 이 떡에 쑥을 넣으면 좋겠다. 아, 이 여기 쑥을 넣으면 좋겠다. 그 외에도 동의보감에도 나오는 겁니다. 맞습니다. 소금이 음식 맛을 좌우한다. 이 얘기를 주문해서 보고, 아, 그러면은 정말 좋은 소금을 써야 되겠다. 그래서 전국에 소금 다 수집해보고 다 사보고 그중에서 제가 쓰는 진한 천일염이 최고로 좋더라고요. 아, 이 정도면 진짜 이 밥알쑥 인절미에 신문사의 지분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대신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또 있지 않습니까? 쌀이라든가 파지라든가 이런 재료들은 지역마다 맛이 또 천차만별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맛을 찾으려고 지역의 재료들을 이것저것 다 써보고 지금은 그중에서 가장 좋다는 걸 선별해 쓰고 있습니다. 박 대표님, 혹시 저기 그 김 닦고 보셨나요? 보셨죠? 아, 네. 봤죠? 거기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예, 예. 이렇게. 그래서 저희가 그 말이 정말 사실인지, 과연 떡에 대한 박정일 대표의 열정은 어디까지인지 다시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오늘은 중요한 일정이 있는 날. 박정일 대표를 따라가 봤는데요. 어딜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우리 밥알 쑥 인절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쌀이지 않습니까? 계약 재배한 농장에 내년에 쓸 쌀이 농사 잘 되고 있나 확인해 보러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러 가는 게 대표님 논인 거죠? 정확히는 제 논은 아니지만도 저 쌀이 자라고 있는 곳입니다. 아, 예, 그럼 잘 들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여기가 이제 몸까지 사장님 집을 갈래.
찹쌀. 35톤 정도. 35톤. 원래 쓸 거는 되네. 원래 예, 충분하시네요. 여기까지 와서 그냥 갈 리 없는 박정일 대표. 찹쌀 보관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맛이 달라지기 때문에 꼭 직접 확인한다는데요. 직접 보니 어떤가요? 색깔이나 입자 크기를 보면 동일하고, 그래서 지금 손을 만지면 감각이 오는데 건조가 잘 되었어요. 수분 함유량이 한 11% 이하 돼야 이게 보관이 잘 되거든요. 그럼 내년까지 있어도 뜨겁고. 찹쌀의 상태를 확인하고 두 사람이 이동한 곳은 바로 정미소입니다. 찹쌀은 미리 도정하면 맛이 떨어져 이렇게 그때그때 도정을 한다는데요. 야, 이거 뭐 보기만 해도 배부르시겠다. 예, 예.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박정일 대표. 맞다. 부드러워요. 맞으세요. 요거로 떠가면 진짜 맛있겠다. 온 김에 올해 수확할 찹쌀까지 꼼꼼히 확인하는 박정일 대표. 아, 이거 뭐 찹쌀이 벌써 알이 여물었네 지금. 나랑 늦게 뜨겠습니다. 예. 아, 이거 벌써 요 쌀이 여물어질 가네네. 물이 차고 있지. 예, 예. 아, 이거 요 봉이 하얀 진물이 녹는 게. 그 계약 재배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아, 그 쌀을 찹쌀이 워낙 많이 쓰고 찹쌀은 또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내년 쓸 양을 미리 확보해놓고는 제가 불안해서 그 떡을 만들지를 못해요. 찹쌀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나면 바쁘게 또 이동할 곳이 있다는데요. 찹쌀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있다는 이곳. 선생님 다짐한 듯하라. 과연 어떤 재료를 보러 온 것일지 궁금해지는데요. 이번에 불씨 검문할 대상은 바로 다름 아닌 팥고물에 쓰이는 다시마. 미네랄이 풍부해 꼭 울주산 다시마를 사용한다는 박정일 대표. 이것도 맛 안 볼 리가 없죠. 맛은 괜찮나요? 우리가 짤 줄 아는데 안 짜다는 거죠. 맛있어요. 이 염이 0.6밖에 없습니다. 우리 다시마는 바다 냄새 물이 없어요. 예, 그렇네. 예. 자체적으로 다시마 향이 나는 거죠. 예. 꼼꼼한 박정일 대표의 방문에 늘 대비한다는 사장님. 거래를 해보면은 굉장히 섬세하고 꼼꼼한 그런 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 다시마 부분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예. 재료 하나하나 직접 확인하는 이유가 있다는 박정일 대표. 그 내 식구가 먹는다는 생각으로 내 자식이나 내 부모님이 드시는 음식이라면 허투루 만들 수가 없겠죠. 그래서 재료하는 만큼은 가장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직접 눈으로 그 보고 만져보고 하는 재료들을 떡을 만드니까 맛있는 떡이 안 나오는 게 더 힘들 것 같아요. 그게 말은 하지만 정말 쉽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규모가 하루하루 커지면서 놓치기 쉬운 것들도 많고요. 찾아주실 때 더 꼼꼼하고 부지런히 확인해야 변하지 않는 맛으로 건강하고 맛있게 떡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전국 팔도를 다니시면서 바쁘실 텐데도 매년 뭐 떡국 나눔 행사도 하신다면서요? 저희 가게 앞이 해돋이로는 전국이 최고입니다. 해돋이로? 예, 예. 매년 1월 1일 날에 많은 분들이 찾아오십니다. 추운 새벽에 4시부터 와가지고 애기들하고 기다리는데 그 저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나 하다가 떡국 한 그릇 선물하자. 그래 2015년부터 행사해가지고 사실 그 첫 해만 하고 말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해돋이 오신 분들이 그날 드시면서 감사도 정도가 아니고 감격을 하시더라고요. 감격을? 예, 예. 지금 9년 지나도 그때 일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떡국 박사님 잘 먹었어. 그러니 제가 또 전화 와가지고 연말 되면은 내년에 떡국 행사하죠. 그러니까 안 할 수가 없어요. 아, 예. 이게 적은 양도 아니고 하실 때마다 약 600인분을 준비하신다고 들었어요. 재료비는 물론이고 일건비도 당연히 들 테고 왜 이렇게 자꾸 나누시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그 베푼다고 말을 하시는데 그건 절대 아닙니다. 제가 많이 돌려받고 있어요. 그분들이 소문 내지 않습니까? 제 집에 참 가만히 가볼 만하더라. 맛있더라. 제가 오히려 고맙죠. Money burns a hole in my pocket.
How I wish I had millions of dollars and 쫓으면은 도망가고 헤아리 베푸니까 천천히 내게 다가오더라고요. 또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하려고 욕심만 부르다 보니까 욕심이 도망가 버리고 오히려 그 조금 한 발짝 물러서니까 성공의 덩어리가 더 크게 다가오는 것 같더라고요. 이건 제가 실패도 해보고 성공이란 나름 성공도 해본 사람으로서 정말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아, 끝으로 앞으로의 그 목표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아, 예, 예. 예. 저희 최종 목표는 저희 밥할 수 인재미가 그 제2의 식사, 밥 대용의 식사용의 떡이라고 생각하고 아, 편의점 가시면은 제2의 식사 그렇죠. 어. 편의점 가시면은 창가 기반 있지 않습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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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각 가정에 냉동고 문을 열면은 매일 하나 끄자면 내가 드시면 되는 그런 국민 건강을 위한 정말로 최고제를 만들어가지고 모든 분들이 이 떡으로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우리나라 그 김밥이 지금 냉동 김밥이 지금 전 세계 미국에서도 지금 난리거든요. 맞습니다. 예, 박 대표님의 그 떡이 전 세계 시장에 아주 그냥 유명해지기를 저는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